지난해 가을,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가수 고 김정호를 추모하는 가요제가 열렸다. 가수 김정호.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0여 년.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불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다. 아, 저 마치 김정호 씨가 저희 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 김정호 씨하고 같은 세대에 같이 노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날 무대에서 그와 함께 노래했던 선후배 가수들이 김정호를 다시 노래한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노래는 오래전 시간 속의 그를 기억하게 한다. 세상에 남겨둔 자신의 노래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김정호. 사람들은 저마다 기억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각자의 방법으로 그 대상을 지키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는 팍팍한 일상을 위로받는다. 세상에 남겨진 그들의 흔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기억의 퍼즐을 맞추며 즐거워한다. 하얀 나비 김정호.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성으로 한국 가요계에 굵은 선을 그었던, 그렇게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간 비운의 천재 김정호. 생각을 33.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수 김정호는 자신의 생을 음악으로 채웠고 그의 노래는 불후의 명곡이 되었다. 이 세상에 찬란하게 남은 그의 노래를 지금 다시 불러본다. MBC 문화방송에 무궁화 인기 가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뮤직뱅크라든가 또는 뭐 음악중심 또는 SBS 인기가요의 최소한 30배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른들도 폭송을 갖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인정하기 그런 시작했는데 아마 그 인정의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정호일 겁니다. 김정호의 음악을 듣고 어른들이 아 참 음악이 좋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나훈아의 고향역하고 김정호의 노래하고 1, 2를 다투던 때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곡이나 정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김정호의 노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작사도 할 수 있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예, 뭐 그런 분들의 어떤 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 색이 분명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뭐 기획사가 만들어낸 그러한 가수는 아니라서 좀 딱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호 씨의 또 독특하고 또 개성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광주의 한 극단에서 연습이 한창이다. 아저씨, 저 이거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아무나 기타를 만진다고 나처럼. 이들은 가수 김정호의 삶과 그의 음악을 뮤지컬로 준비하는 중이다. 뭐예요? 김정호요, 김정호. 김정호. 네. 좋아, 김기다. 일로 와. 기타 가르쳐줄게. 정말요? 연기자들이 작은 동작 하나도 대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한국 대중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가수 김정호의 삶을 최초로 재현하는 공연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제약이 많았던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예술인들에게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가셨던 김종훈 선생님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았던 예술혼, 김종호 선생님을 주제로 삶과 음악을 뮤지컬로 만든다는 그 제안을 듣고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삼선 개헌을 강행하며 철권 통치로 민족을 짓눌렀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면서 폰만 잡으면 알아서 해. 내가 봤을 때 이 오빠는 그 암흑의 시절 젊은이들에게 포크송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자유를 향한 열망을 노래하던 그 시대의 청춘들. 김정호 역시 이때 음악에 자신의 젊음을 모두 걸었다. 그렇게 낙이 없던 세상을 음악으로 버텨갔던 것이다. 많은 가수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많은 동료 가수들 또 후배 가수들이 김정호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했었고 그리고 이분을 굉장히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싶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옛 노래를 다시 부르는 노래 속에서 여전히 소환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호 씨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북구 북동. 가수 김정호가 태어난 이곳에 그의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 동네에서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다. 어린 정호가 뛰어놀던 골목 곳곳은 흘러가버린 세월만큼 이제는 낡은 풍경으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김정호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젊은 모습 그대로 훌쩍 흘러버린 30여 년의 세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기타를 치며 오고 가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대중음악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광주에 태어났다는 걸 정말 긍지를 가질만 했고 또 그분이 이 동네에서 자랐고 컸고 학교까지 다녔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조명을 하게 됐고. 1952년 4월 광주에서 태어난 김정호는 20대에 미팔군에서 임창재와 함께 노래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때 이제 보컬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보컬 그룹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다섯 사람이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상일이라는 그 선배께서 어느 조그만 사람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한날 기타를 둘러매고 들고 올라오는데 바로 그분 사람이 김정호야. 키도 쬐끄맣고 눈도 동그랗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엽게 생긴 형이랑 나랑 집안에 돈도 하나도 없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형이랑 나랑 키도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형이랑 나랑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저 아래 세상에 내려가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음악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봤냐.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사람이 그 얘기할 정도면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해서 알았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러고 내려서 6개월을 연습을 하고 한번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임창재 씨는 아시죠? 자, 임창재 씨가 얼마 전에 자신의 히트 음악인 작은 새 그리고 사랑의 진실이 작곡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김정호 씨입니다. 김정호 씨와 임창재 씨의 두 분의 우정의 무대입니다. 사랑의 진실. 당시 임창재는 그룹 어니언스로 김정호보다 먼저 데뷔하게 된다. 어니언스는 데뷔곡 작은 새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당시 어니언스의 히트곡으로 알려진 작은 새,
사랑의 진실은 사실 김정호가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만든 노래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때는 논 팔아서 가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작전을 쓰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곡을 전부 임창재 작사 작곡으로 다 하자. 판 자켓에다가. 그래서 초판 자켓 보면 작은 새 임창재 작사, 임창재 작곡. 사랑의 질을 다 제 작곡으로 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히트가 좀 돼가지고 제가 된 후에 방송국 그 PD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운을 띈 거예요. 선생님 저 사실은 이 노래가 내 노래가 아닌데 여기 지금 나가는 게 다 김종호라는 그 아이 노래인데 걔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작곡도 잘한다. 걔 좀 어떻게 좀 방송에 좀 출연시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니 어 그래? 당장 오라 그래.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돼 있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정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방송 출연을 한 거예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정말 재능 많은 싱어송라이터 김정호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그렇게 김정호는 임창재와의 인연으로 1973년 가수로 대중 앞에 서게 된다.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름 모를 소녀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서양 음악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풀어낸 그의 노래는 가요계를 강타했다. 김정호의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목소리 자체가 그냥 음악이에요. 그냥 아무런 반주가 없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 그 싱어송라이터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흔치는 않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로망이 되었고 한편의 시 같은 노랫말과 어우러진 세련된 포크 선율. 그의 노래가 가진 힘은 데뷔곡 이름 모를 소녀에 고스란히 녹아있었고 이내 가요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독자적인, 그러니까 한 말로 굉장히 각별한 노래였어요. 이름 모를 소녀나 하얀 나비가. 특히 이름 모를 소녀는 처음으로 제가 볼 때 주류 히트곡 중에서 스토리송, 이야기 스타일로 이렇게 쭉 전달되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그것부터 독특했고. 독창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이름 모를 소녀는 무명의 김정호를 하루아침에 스타로 만든다. 그야말로 눈 뜨고 나니까 그 다음날 스타가 됐더라. 예, 그런 그 시대에는 요즘은 이제 규제가 많잖아요. 한 프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틀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고 옛날에는 좋으면은 그냥 채널 돌리면 여기저기서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통용이 됐던 그런 시대고. 김정호는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가요계가 주목하는 인재였다. 가수가 인정하는 가수가 바로 김정호였던 것이다. 그래서 항상 김정호 씨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곡을 잘 쓰고 하니까 그 가수들이 곡 달라고 하는 가수들도 있고 항상 주변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죠. 널 짠주소 70년대 유신 정권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통기타와 청바지, 미니스커트로 대변되던 당시의 청년 문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장희, 신중현, 한대수와 같은 한국적인 모던팝을 구사하는 가수들이 등장했고, 그들 가운데에서 김정호는 이름 모를 소녀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혀갔다. 그 당시 김정호의 노래 이름 모를 소녀가 대히트를 하자 이를 주목한 영화계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래 제목은 이장희의 영시의 다이얼,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방송국에 협찬 얻어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친구인 그 석찬이라는 가수가 한번 오더니 아주 세상을 깜짝 놀랄 신이 하나 나타났다. 너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냥 가슴을 그냥 막 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당장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김정호를 내가 불렀어요. 야,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제목을 내가 써가지고 감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 작품 취재하고 맡겠다.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전격적으로 이름 모를 소녀라는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청춘 멜로물로 김정호는 가수 지망생으로 출연했다. 당시 신인이었던 여주인공 정혜정은 영화 출연을 계기로 청춘 스타가 됐고, 이후 정소녀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서 맹활약을 하게 된다. 영화를 찍고 나니까 노래가 굉장히 세상에 알려지고, 그 오늘날에 김정호 하면은 이름 모를 소녀, 이름 모를 소녀 하면은 김수형 감독, 또 이름 모를 소녀 하면은 또 정소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저 많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한창 인기가도를 달리던 그때 김정호는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1975년 12월 가요계를 뒤엎었던 소위 대마초 파동에 휘말린 것이다. 검찰은 어제 오후 사건에 연루된 가수 1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입건했습니다. 이들 모두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파 방송 및 모든 음반을... 대마초 파동으로 김정호 역시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긴 암흑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 힘든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내일 이제 휴일이니까 뭐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친구 언니 결혼식이라서 거기 옥천인가 간다 그랬더니 아우 자기도 그날 그쪽에 일이 있다고 저기 동대문 터미널 그쪽에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 아침 일찍 저희가 한 7시쯤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됐어도 그때는 뭐 정식으로 이렇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 일 보시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얘기가 자기가 그 옥천에 무슨 일이 있어 내려갔겠느냐고, 아직 일 끝나면은 올 때 같이 오면서 그런 자기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얘기를 전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무교동에 있는 며칠 있다가 셀브로 예, 크기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는 첫사랑이었던 이영희와 결혼했다. 하지만 짧았던 전성기가 너무도 그리웠던 것일까. 김정호는 괴로웠다. 당시 음악을 향한 열병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던 이가 김정호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씩은 딱 가슴을 열어놓고 통곡을 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대마초 파동에 연루돼 있던 사람, 저도 그랬죠. 그 사람 성격이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막 그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때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겠네 하는 표현이 있는데 힘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대해서 좀 힘들어 했었어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중간에 이 밧줄을 꽁꽁 묶어 놓으면 숨을 어떻게 쉬라고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컸었어요. 김정호 형제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이라는 게 내 천직이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사를 쓰고. 배우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음악밖에 없으니까. 곡을 붙이고. 근데 기타 줄은 놓질 않아요. 음악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표현을 안 하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때 만들었던 곡이 인생, 뭐 나를 두고 하여튼 쭉 좀 이렇게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하루에도 점점 흘러든 별빛 사이로 나는 잠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님은 좀 처절한 반면에 뭐 작은 새나 뭐 저별과 다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서정성이 있으면 좀 뭐랄까 좀 편안하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몸집은 굉장히 자그마한 사람인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옆에 계시다면은 그런 것부터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6? 그건 7? 이제 발표된 게 그렇고. 네네. 뭐 작업을 하셔놓은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 네. 네. 그 사이 거예요. 56곡에서 60곡 이렇게 정도. 사모님을 주인공으로 한 노래가 몇 개나 됩니까? 저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요? 예. 오래전에 그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가사를 들었어요. 예. 사랑의 진실이라는 거. 그리고 뭘 모르겠어요. 저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사랑의 진실도 있고 몇 개 있다고. 뭐 사람들이 이름 모를 소녀도 있고. 네. 뭐 그렇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기다기보다는. 생각을 마. 김정호가 남긴 또 하나의 불후의 명곡, 바로 하얀 나비다. 하얀 나비는 이름 모를 소녀에 이어 큰 사랑을 받았다. 쉬운 노랫말과 편안한 멜로디. 그래서 그의 노래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에 좋은 노래다. 그 김정호 씨 음악을 얘기할 때 가장 한국적인 포크를 구사했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는데. 예. 그 이유는 그 이 창작 판소리의 창시자입니다. 예. 그 박동실 선생. 예. 그분이 바로 외할아버지였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 박숙자 여사가 그 창의 명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악적인 분위기 집안에서 자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음악의 밑바탕이 국악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담양 가로수길. 이곳에 김정호를 기리는 노래비가 있다. 김정호의 독창적인 음악성을 이야기할 때면 남도의 소리를 이어온 그의 외갓집 내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호는 창작 판소리 대가 박동실 명창의 외손자이고 그의 외삼촌 박종선 씨는 아쟁 산조 분야의 무형문화재이다. 자기가 크면서 국악 집안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지 어머니도 국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국악적으로 그 생각이 갖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촌한테도 같이 삼촌과 아쟁하는 것도
자기 또 음악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해봤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국악과 가요의 접목이라는 그 독창적인 시도로 탄생한 노래.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명곡 하얀 나비는 대중음악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큰 의미를 갖는다. 김정호 씨 하얀 나비라든지 이전에 발표했던 노래도 잘 들어보면 사실 그 가락이 서양 가락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이 반조의 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유작이었던 님을 들어보면 아주 정통 국악을 이제 구사하고 있죠. 국악과 가요의 접목은 당시 가요계에선 파격적인 시도였다. 실제로 그의 노래 하얀 나비의 선율은 국악의 오음계만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박선 논문 쓸 때도 주목했었던 것이 신민요란 장르였어요. 예. 신민요란 장르는 국악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국악의 변질이지만 대중음악 쪽에서 보면은 자생적인 대중가요거든요. 김정호 씨가 계속 있었다면 그 님에서 보여줬었던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인 것과의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국악을 대중가요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악도 알아야 되고 대중음악도 알아야지만 그 양쪽을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김정호 씨야말로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가수였기 때문에 이분이 있었다면 지금 국악가요의 어떤 모습이 지금과 좀 다르게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국악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러던 차에 또 모처럼 그 국악이 그 더욱 돋보이게 해줬던 그 한마디로 내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물놀이 팀을 제가 만나면서 내가 여지껏 그 음미했던 나만의 그 적은 테두리 속에 있다가 그분들과의 그 어떤 만남에서 그냥 중간 입장에 서서 내가 좀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거 나는 요즘 음악에 좀 쏟았으면은 지금 일단은 그게 지금 생기니까 삶의 의욕이 다시 생겨요. 그에게 음악은 삶 그 자체였다. 폐결핵이라는 그 힘든 병마를 견뎌낼 수 있게 한 것도 음악이었다. 그때는 이제 그 병이 물론 완치도 되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날은 형 나 어디 일하는데 그만두래. 그래서 그러니까 잘렸어. 이제 아 그만두는 거 잘린다고 그래. 잘렸어. 그래서 왜? 그게 어디냐면 영등포에 있는 카바레예요. 그 왜 잘렸냐 그랬더니 내 다음에 오는 가수가 김정호 마이크 쓰던 마이크를 안 쓴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거 지배인인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은 대중 가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못하고 당신들 어떻게 좀 마이크를 따로 하나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맞는 사람들이 응? 즐거워할 수 있는 그건데 왜 그러냐? 내가 해줄게. 한 달 내가 해줄게. 한 달 하고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다가 이제 방이라 그래. 그렇게 갔다가 또 퇴근하고 집으로 그 근무했었어요. 네, 그 근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재발을 한 거죠. 정확한 병명이 폐결핵 아닙니까? 예, 폐결핵인데 이게 처음부터 약을 너무 센 거를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약에 내성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효가 안 듣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딴 좀 쪽도 약해지고 이러고 이러죠. 넌 좀 쉬어야 해. 이렇게 음악만 계속하다가는 너 죽는데! 가뜩이나 방송도 정지당해서 우울한 마음
음악으로 달래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 나 정말 죽는 거 보고 싶어? 너 정말 이럴래?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네가 음악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 몸이 먼저잖아. 네가 살아야 돼.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심신을 할퀴어대는 병마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꺼뜨리지 않았던 김정호. 그는 천생 음악인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되고 말았다.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 급기야 치료 중단을 선언하고 병원을 뛰쳐나오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인천 그 결핵병원인가 요양소인가 어디 거기 입원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내가 찾아가서 그때부터 항상 이제 자주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됐죠. 얼마 있다가 도망 나갔어요. 답답하다고. 음악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오래 있었으면 답 안 찢어서 나왔으면 그래서 뭐 지금도 같이 음악할 수 있었겠죠. 그게 제일 잘못된 선택이죠. 어쩌면 김정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음악이 항생제고 음악이 진통제였다. 오로지 음악에만 심취해 하루하루를 버텨갔다. 전화가 오죠. 아, 형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어디 좀 드라이브라 좀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제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이제 그 친구는 나는 그 시대는 카세트 테이프라 그랬어요. 예. CD 전에 카세트 테이프에 예.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이나 뭐 이런 거를 녹음을 하고 또 저는 저대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제 차에서 이제 풀어놓고 들으면서 하나씩 아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좋다. 이걸 아 이거는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어떤 거 서로 그 음악적인 그런 교감을 했고 새로운 내 새로운 음악을 생각하고 창조하려고 늘 그렇게 그러니까 음악과 더불어 삶 자체가 온통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 김정호 씨를 인터뷰한 거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에요. 그때 그 인터뷰 약속을 세 번을 했었는데 세 번 다 인터뷰 장소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 네 번째 제가 직접 집으로 약속을 해서 그 아파트로 찾아갔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김정호 씨가 병세가 많이 악화돼 있었고 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이런 때였어요. 예. 김정호 씨는 그 자신이 국악에 심취해 있다면서 예. 특히 그 이 꽹과리 소리에 아주 미쳤대요. 예. 그래서 늘 그 손에 꽹과리를 들고 다녔는데 예. 심지어는 그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그 병원에 입원할 때 꽹과리를 들고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혀를 찼던 이런 일화도 들려졌고요. 특히 그 이 담당 의사는 폐결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그러나 김정호 자신은 오히려 음악을 안 하면 그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심경도 토로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그 병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장 음미하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죠. 그냥 저는 밥 먹고 들어놓고 있고 이게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끝나고 밖에 나오고 있는데 김정호 씨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면서 자기가 뭐 해줄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 시간 날 때 같이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오늘 못다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아 기왕이면 사진 잘 받는 데로 가재요. 그래서 그 다다음 날 저희가 그 사진 찍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 뚝섬을 갔었는데 그 뚝섬이라는 데가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내려져 있는 풍경이 있어서 그것이 그 이름 모를 소녀하고 꽤나게 이미지가 매치돼요.
나왔는데 그 옷을 두 벌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잡지에 들어갈 사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본인이 사진 찍는데 굉장히 열중해요. 그리고 그 표정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또 비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마지막 사진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내가 조금 불안하긴 했죠. 음식을 많이 못 먹으니까 뭐 자꾸 마르고 결핵은 약이 굉장히 많은데 음식을 잘 먹어야 그 약을 이기면은 병을 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설렁탕 기껏해야 설렁탕 뭐 국물만 쫙쫙 빨아 먹고 뭐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겨내질 못한 거죠. 이제 알아 나는 알아 난 이제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님이란 얘기를 노래를 서둘러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김정호는 투병 중이던 그 와중에도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어쩌면 목숨과 음악 중 음악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급한 사연이 있었을까? 하얀 나비가 많은 이들의 입으로 불리던 그때 김정호는 님이라는 곡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그는 나날이 야위어갔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자주 병문안을 갔었고 휠체어를 끌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끌고 밖에 이렇게 햇볕을 쏘게 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자꾸 생각나네 별만큼이나 나를 스쳐가 가서 금촌 저쪽에 거기 이후에 다 음식을 같이 가서 땅을 파서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같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술 먹고 엄청 짙은 그래서 기억이 나. 1985년 11월 29일 김정호는 33살의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났고 님은 그가 남긴 마지막 노래가 됐다. 33. 그는 아픈 생을 내려놓고 그렇게 노래가 되었다. 자신의 노래처럼 김정호는 하얀 나비가 되었다.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없네. 아봄 여름 가고 겨울 가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꽃이 피는 봄이 다시 오면 뭐 되게 간단하더라고 세상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꽃이 피우기 살고 있는 게 되게 간단했어. 그래서 우리들도 빨리 갈 줄 알았어요. 김종호 씨는 사실 가요계에는 저보다 좀 후배인데 참 그리운 친구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먼저 떠나가서 참 아쉽고 마지막 지난 가을 김정호를 추억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김정호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비록 이 세상에 그는 없지만 여전히 그의 노래는 불리고 있다. 우리는 김정호라는 가수를 그가 만든 노래로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간 하얀 나비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숨결과 호흡을
그 음악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숙명 아닐까요? 아마 김정호 씨가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음악을 했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님 듣고 있으면 정말 네. 그 뭘까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예견하고 그 마지막에 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규라고 할까요? 심한 그 음의 굴곡에 그 다음에 이 떨리는 진동음이 표현된 우리만의 어떤 그 소리, 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한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거 녹음하는 데만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척 속도가 아주 느렸었고 몸이 아팠었고 그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뭔가 기운이 날 때마다 지금 노래를 녹음했다라는 건데 그냥 판소리처럼 들리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처음 그리고 보통 도입이 있는데 이게 도입이 아니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그냥 지르잖아요. 내지르잖아요. 님이란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처절하기도 하고 제가 또 지금 현재 DJ를 하고 있는데 틀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듣는 순간 청취자들이 너무 그 처절함을 느끼기 때문에 김정호 씨가 느꼈을 그런 수없이 복잡한 감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 이 님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닐까. 대중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게 뭔지 그 시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더 옛날처럼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한 것이 지금 가슴에 쭉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방송에서 만났어요. 복도에서. 얼굴이 하얗게 볼이 살이 팍팍 찌고 뭐 이렇게 안고 했는데 깼는데 아 틀림없이 얘 천국 같구나.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그냥 무슨 정말 죽기 직전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 듯한 느낌? 김정호 씨의 가장 진수, 마지막 끝 무렵에 불살랐던 그 모든 그 처절한 몸짓, 뭐 영혼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꼭 김정호 얘기는 꼭 하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 이야기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평생 가지고 갈 겁니다.